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 래퍼의 새로운 음악이 나왔는데 제가 좀 늦게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예, 빨리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리액션 비디오를 올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베트남 래퍼, 제가 누누이 극찬하고 있는 베트남 래퍼 로우지의 새로운 음악이 올라왔습니다. 콩딩이라고 이렇게 읽더라고요. 이게 해석을 해보니까 싫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가사가 대박이에요. 로우지는 가사를 워낙 잘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우지가 추구하는 음악 스타일은 다른 베트남 래퍼들과는 결이 달라요. 로우지는 로우지만의 추구하는 아주 확고한 색깔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칠 바이브를 기반으로 하는 칠합이라든가 아니면 뭐 재즈한 음악, 재즈한 플로우 이런 것들을 가사에 많이 담고 있고, 특히 이 로우지의 영상들을 보면 굉장히 담백하고 세련됐어요. 뭔가 이 세련됐다는 게 뭔가 멋있는 차, 많은 돈, 뭐 명품들을 보여줘서 뭔가 세련됐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신이 어떻게 보면 음악을 녹음하는 모습 같은 거를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담백한 감성을 담아서 영상으로 풀어내고 있다. 참 로우지는 다른 래퍼들과는 타협하지 않는 자신만의 그 고집스러운 스타일이 있는데 나는 그게 너무나 좋다는 거지. 그리고 로우지가 랩을 또 되게 잘하는 래퍼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자신만의 추구하는 바이브가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잘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좀 많이 감탄을 하곤 하죠. 어찌됐든 콩딕이라는 로우지의 새로운 음악을 들어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진짜 대박이라서 이번에도 중간중간에 제가 인상 깊은 그의 가사들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I mean, I'm recording the space so beautiful. 베트남의 약간의 그 고유의 정취도 느껴지고, 딱 맥북을 딱 켜놓고 이렇게 녹음하고 있는 그 장면 자체가 그냥 바이브가 좋다는 거지. 아 비트도 좋아요 심지어. 아. 진짜 이런 바이브는 로우지 아니면 못하겠다. 진짜 로우지의 가사가 로우지의 이 솔직한 심정이 너무 잘 드러나고 있어요. 난 돈 벌기 위해서 랩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뻔한 랩은 싫어. 그리고 난 일에 대해 랩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나는 시도에 대해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나는 형제에 대해 쓰지도 않아. 그리고 나는 열정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저는 이렇게 해석을 돼요. 다른 래퍼들이 쓰는 가사들의 패턴이 있잖아요. 뭐 나는 성공을 해서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부모님한테 뭐 벤츠를 사줄 거야, 뭐 나는 명품 옷을 입고 뭐 백화점에 가서 얼마치를 샀어, 이런 가사들이 아니라 그냥 솔직 담백하게 나의 지금 내가 래퍼로서 임하는 자세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돈에 대한 가사 쓰는 것도 싫어. 그리고 뭐 나는 성공과 야망에 대한 가사 쓰는 것도 싫어. 그냥 내 방식대로 할 뿐이야. 약간 이런 것들 있죠. 아, 난 이런 소신 있는 태도가 좋다니까. 야. 일에 중독되고 강박적으로 노력한다는 구절이 너무 좋아. 가사만 보면 한국 래퍼 빈지노 같아. 야. 아, 그루비함도 뭐 너무 좋죠. 아니 어떻게 가사가 다른 래퍼들이랑은 달리
뭐 자랑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내 기분은 이래. 내가 래퍼로서 직업을 갖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과는 달라 라고 이렇게 소신 있게 말하는 것 같아서 나는 좋다는 거예요. 나는 돈을 자랑하고 명품을 샀다는 가사를 쓰는 래퍼들도 좋아하지만 그와 반대로 나는 돈에 대한 가사 쓰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나는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을 뿐인데? 라고 얘기하는 래퍼들의 생각도 나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생각만 편향된 래퍼들만 있기에는 너무 랩 게임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쵸? 오리진? 야, 여기도 되게 멋있는 구절이 있다. 뭐라고 했냐면 엄마가 말했어. 음악은 진실, 아름다운 선을 향해야 합니다. 아, 이 말도 맞죠. 뭔가 물질적인 것보다 본질적인 것에 접근하는 음악을 추구하고 싶다라는 로우지의 생각 같기도 해요. 야. 진짜 목소리가 부드럽고 재즈하니까 이런 담백한 플로우도 할 수 있는 것 같아. 아. 오. 아, 가사가 대박이야. 마지막 벌스가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플로우도 되게 좀 유연하게 잘 흘러가는 것 같아. 야, 가사가 다 했다. 나는 예술을 만들기 위해 플렉스를 선택합니다. 아, 이런 말도 너무 멋있고. 나는 BMW만 사면 된다. 내가 부자라면 나머지 돈은 니들에게 맡긴다. 튀긴 춘권을 너와 함께 먹는다. 아, 진짜 솔직해요. 솔직해. 아빠도 내가 유명하다는 걸 이해해. 하지만 여전히 나야. 유명하건 말건 그냥 난 단지 나일 뿐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스튜디오를 떠났다. 스카프와 모자를 벗고 난 내 이빨에 그릴을 남겼어. 와이파이를 일시적으로 끕니다. 슬리퍼와 꽃무늬 반바지를 입으세요. 설거지를 할 때는 장갑을 끼고 가족들과 식사를 마치고. 그냥 래퍼들의 가사는 나는 강해. 난 정신적으로도 강하고 나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 나는 목표가 있어. 나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만 해. 막 이런 래퍼들의 가사들이 사실 많긴 많아요. 그런 가사도 좋은데 로우지의 가사는 마치 그런 래퍼들의 가사에 피로감을 느껴서 만든 곡인 것 같아. 이 래퍼도 같은 얘기를 하고 저 래퍼도 같은 얘기를 하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난 내 솔직함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난 돈을 벌기 위해서 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랩이 좋아서 랩에 중독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일 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래퍼들 사이에서의 어떤 보편화된 가사의 패턴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더 좋기도 하면서 로우지의 그 비트 초이스가 또 일반적이지도 않았고 그리고 목소리가 재즈하기 때문에 그 재즈한 목소리를 이용한 그 그루비한 플로우가 멋있고 솔직한 가사와 섞이면서 더 큰 감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로우지의 음악이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로우지는 로우지만이 할 수 있고 그가 뭘 잘할지를 너무나 영민하게 잘하는 래퍼기 때문에 이렇게 실망시키는 곡이 잘 안 나오는 거죠. 가사가 워낙 대박이라서 아, 저는 가사 보면서 모든 래퍼처럼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생각하는 래퍼가 있으니 뭔가 이 래퍼한테는 항상 언제나 번뜩이는 창의성이 함께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로우지를 참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